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뭔가를 시공하느라 한창인 군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 한번 나와봤는데요, 지금 시공하고 있는 제품은 금강안전산업이라는 업체에서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도어캡이라고 하는 이제 미닫이 문에 설치하는 손끼임 방지장치입니다.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쓸 일은 별로 없는 물건이기는 한데 학교나 어린이집 같은 그냥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서는 요 근래 많이 설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. 일단은 바로 이제 설치하는 현장 들어가서 물건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어캡이 일단 시공되어 있는 거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지금 이제 학교 교실에 들어가는 이 미닫이 문이고요. 이 미닫이 문에 손이 끼어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쿠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. 자, 이런 미닫이 문이 있을 때 학생들이,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세게 닫히면서 손가락이 끼면은 크게 다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도어캡을 설치한 문에는 혹시 실수로 문 사이에 손이 이렇게 낑기더라도 부드러운 쿠션 재질 덕분에 손이 다치는 거를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. 쿠션이 있어서 이렇게 문이 세게 닫혀도 심각한 부상을 이제 막을 수 있도록 장치를 해두는 겁니다. 설치 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제품에 대한 간단한 스펙부터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도어캡이라는 제품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이 브라켓을 문 측면에다가 먼저 고정을 하고 PVC랑 ABS로 되어 있는 쿠션 재질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끼워서 시공을 하는 제품입니다. 제품 구매 시에 이제 브라켓을 이 문의 정 가운데로 이제 맞춰주는 이제 유도 브라켓, 유도 가이드 같은 것도 들어있었고요. 후보자도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, 이제 양면 테이프로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나사로 고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떨어질 일도 없고 이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품입니다. 이 도어캡 제품은 이제 문 두께에 어느 정도 이제 맞춰서 대응할 수 있게 30mm랑 35mm로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나오고 있고요. 그리고 기본 길이는 이제 어지간한 문에는 다 맞출 수 있게 2070mm로 나오고요.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문에 맞춰서 이제 잘라서 시공을 하시면 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.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. 지금부터는 이제 설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, 이제 설치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쉽고 초보자분들도 할 수 있게 나왔다고 하니까요,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도어캡을 설치하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 와서 제품의 스펙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설치 과정도 한번 살펴봤는데요. 학교나 어린이집, 유치원 같이 이런 안전장치 시공이 필수적인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면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이 도어캡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제품 구매 및 시공 관련해서는 저희 철물박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고요. 관련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,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씩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